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이 있죠. 촉촉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의 완벽 조화, 바로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기란 고기는 다 섭렵한 고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찾아간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한가운데였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을 반기는 건 다름 아닌 택배 상자들. 도대체 무슨 일인 건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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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뭐 하는 곳인데 저렇게 택배거리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동네 정육점입니다.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그저 평범한 정육점이라 하기엔 끝없는 주문 행렬들. 많을 때는 100개 넘게 들어오고 100개에서 200개 사이 하루에 그 정도 들어올 때도 많아요. 특히 명절 때 인기 폭발한다는 고수의 고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두 분이 사장님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형이에요? 놀랍게도 제 형입니다. 아. 고기의 고수라 불리는 용훈 씨와 진섭 씨. 앞만 봐도 일반 정육점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고수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채끝이에요. 채끝? 네, 이게 소가 뭐 채찍 맞는 부위라고 해서 채찍 끝이 맞는 부위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는데 가장 등신과 더불어서 가장 호불호가 없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고기 구석구석을 자르기 시작하는 고수. 요런 맛들이 조금씩 그 질긴 식감을 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 이 사이사이 있는 막들을 전부 다 제거해드립니다. 어허라, 비밀은 남다른 손질 덕분인가요? 고기 숙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기를 맛있게 만드는 건데 고기를 숙성한다? 보통의 정육점이라면 도축한 고기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신선한 상태로 팔 테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아, 이게 진공을 하시나 봐요. 네. 핵심은 진공 포장. 이 방법은 주로 고기를 냉장 온도에서 일정 기간 차갑게 보관하는 습식 숙성을 할 때 필요한 건데요. 진공 포장기로 공기를 쫙 빼준 다음 고수의 고기가 향할 다음 목적지는요? 어머나, 고기를 왜 수족관에 넣는 거예요? 웨데이징이랑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숙성구가 재상이라고 냉장고가 쉬는 시간이 있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온도 변화가 생겨요. 그걸 최소로 하려고 이제 물을 2도에서 3도로 맞춰놓고 온도 변화 없이 숙성을 하는 겁니다.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고기를 일정하게 숙성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랍니다. 숙성육하고 숙성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조금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육질의 단단함도 다르고요. 그리고 드셨을 때 고기의 풍미라든지 그리고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부위별로 가장 맛있는 고수만의 숙성 기간을 찾았다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숙성이 지금 완료돼서 지금 썰어보려고 하는 등심입니다. 지금 바로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지방의 결부터 화려한 고수의 숙성 고기, 뭐가 다를까요? 저희가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해요. 고기 자체가 단단하고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잘 됩니다. 요게 이제 숙성되지 않은 일반. 이게 바로 숙성의 힘. 지방의 응고로 인해 결이 더 선명해지면서 식감도 한층 더 부드러워진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고소한 거 좋아하시면 호스타이트 냉심도 좋고요. 아니면 스페어스타 이런 것도 좋아요. 고기 두께 판이 있거든요. 두께. 네. 두께를 어떻게 드릴까요? 두께 또한 손님들 취향에 맞게 썰어드리고요. 1.5cm 정도를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아, 네. 저도 그걸 이렇게 하네요. 저도 좀 소문 듣고 왔는데 여기 고기가 다른 데보다 확실히 육즙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만큼 포장도 잘 돼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척척 잘 맞는 두 사람. 만나게 될 사연은 따로 있다는데요. 쉬지 않고 20대를 계속 일만 하면서 지내와서 먹을 것도 많이 아끼게 되고 더 안 먹게 되고 하다 보니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정육점에서 일하면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셔서 그럼 나 정육점에서 일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막내부터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생선구이집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육이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저희 팀장이 이 친구였어요. 힘들었던 시절 두 사람은 각자의 실패 경험을 안고 한 정육점을 찾았답니다. 일하는 방식도 고기에 대한 열정도 참 잘 맞았던 두 사람이 새롭게 개척한 길. 그게 바로 숙성 전문 정육점이었던 거죠. 고기의 맛은 기본이요. 손님과의 소통으로 취향에 맞춰 손질해주는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고수. 이 친구를 혼자서만 어떻게 하면 고기도 맛있게 팔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랑 준아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드라이징을 또 해보고 그리고 워터이징이나 저런 웨드이징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진짜 숙성이 될까? 고기를 좋아하던 두 사람일 만큼 직접 숙성해보고 또 먹어보며 가장 맛있는 고기에 관한 끝없는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수가 알려주는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법. 고기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버터보다는 소기름에 구워주는데요. 이때 겉면을 약간 태우듯 갈색빛이 날 때 뒤집어 옆면까지 굽는 게 핵심. 굽고 나면 3분 정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육즙이 모여 훨씬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윤기가 저르르 흐르는 거 보이세요? 안도 적당히 익혀 부드러운 육질이 그대로 느껴진답니다. 고수가 구운 고기 맛은 어떨지 담당 피디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근데 진짜 육즙이 가득한데 입안에? 와. 예, 옛날에는 이제 정육을 하는 사람들이 백종이라고 지당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되게 적은데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고 여기서 일하는 게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정 가득한 두 사람이 만나 일궈낸 정육의 길.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